기차차가 왔구나. 어, 이거 리프트도 큰데?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. 일단 오토에 오토. 야, 1톤차 오토는 진짜 실제로 운행되는 걸 보긴 했는데 우리 집안에 1톤 오토차가 들어온 게 진짜 처음입니다. 자, 여기를 일단은 살짝만 까서 보여주면 이게 타공이 돼 있는지 통풍 시트인지 한번 볼까? 어디서 볼 수 있나? 통풍인지? 어, 그렇지.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일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옵션, 통풍 시트가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가죽은 뭐 고급 승용차 수준은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고. 자, 안전벨트도 그렇고. 타보겠습니다. 탈 때 항상 미끄러지는 거 조심해야 돼. 오케이. 어, 다치는 소리가 실내에서 약간 울리긴 하는데 다치는 느낌 자체가 진짜 농담 아니라 얼마 전에 차 보러 쉐보레에 한번 보러 갔다가 본 1억짜리 차보다 차 문 다치는 소리가 좀 묵직합니다. 밀폐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. 자, 다른 거는 볼만한 게 없고 다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특이사항은 없는데 설정이 있겠죠. 요거는 좀 이따 켜보고. 그리고 에어컨 1,2,3,4 돼 있고 오디오는 USB 넣어서 음악 듣거나 할 수 있고 요거 이제 띵띵 경고되는 그런 거겠지. 그 다음에 이거 차 명칭이 다른데 TCS 차 뒤틀릴 때 그거 그 교정해주는 보정해주는 그런 장치,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비상 깜빡이, 핸들 열선, 사이드 미러 열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손잡이도 예전에 우리가 렉스턴 스포츠 개조할 때 스타렉스 거 요거 핸들 많이 개조했거든요. 네, 그런 재질의 플라스틱 재질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얘가 핸들 조정이 되나? 어, 여기 보면은 핸들 조정이 되네요. 핸들 조정이 각도만 되는지 아니면 나오는지 한번 볼까? 각도 조절은 아주 잘 됩니다. 자, 이제 키 온 해보겠습니다. 지금 키가 두 벌, 하나는 리모컨 키가 있고, 역시나 이게 그거네. 요번에 뭐 반도체 이슈나 뭐 이런 거 있다더만 이거 리모컨 하나밖에 안 주는구나. 아, 진짜. 오디오가 먼저 들어왔고, 그 다음에 키 온. 오케이. 와이퍼 끄고. 자, 시스템 점검 이렇게 나오고 메뉴를 한 개씩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걸 눌러 가지고 메뉴를 눌러 보면 운전자 보조 설정, 요소수 레벨 진짜 중요하죠. 지금 경유차는 요소수가 무조건 이제는 들어가고 거의 제가 봤을 때도 요거 경유 포터의 그 거의 끝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나오니까요. 그래서 차량 탈 때 요소수 요거 잘 체크해야 되고 연비가 나옵니다. 연비 이거는 지금 우리가 탄 게 아니라 여기 영업사원님이 끌고 오면서 9.7 나왔네요. 뭐 밟고 왔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9.7. 162km를 타고 왔구나. 162km. 그래서 평균 연비가 요 정도. 어쨌거나 좌우 그 타코메타가 있고 가운데 정보가 있는 예전에 그 폭스바겐 차량의 계기판하고 비슷합니다. 그리고 여기 차선 이탈 경고장치 요가 있고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길게 눌러서 뭘 설정한다는데 OK를 눌러봐. 어, 경고 시점하고 전방 안전 요런 거 이제 설명이 됩니다. 눌러보고 경고 시점은 느리게 보통 경고만 해주는구나. 이거 뭐 해주는 게 아니고. 그렇지. 충돌 방지 보조가 있고 충돌 경고가 있고 끄기. 충돌 방지 보조. 충돌 방지 보조는 앞에 때려박는 거 센서가 있어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. 그리고 다음 메뉴, 그 다음에 편의장치, 기어 변속 알림. 아, 이거 그 오토인데 기어 변속될 때 이 알림이 알려주는 모양입니다. 그리고 서비스 시기 요거는 뭐 거의 불필요하고 부가 기능, 평균 연비, 언어, 설정 초기화.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있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를 우리가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켜 보겠습니다. 지금 옆에가 너무 시끄럽다. 시동을 걸어야 되나 본데. 소리 난다.
마이크로 한번 들려. 소리가 나. 그렇지. 자,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뭐, 뭐 특이 사양은 없어. 뚝 떨어지네. 그리고 요거 리모컨. 이거 수동 리모컨, 자동 리모컨이야, 이렇게. 아, 저거 수동 리모컨이고, 이거는 무선 리모컨이고, 그런가 보다. 이 모빌리티 킷은 이건 뭐지? 모빌리티 킷, 이거 뭐. 아, 이거 빵꾸 났을 때 바람 내라고. 야, 이거 얼마 전에 렉슨 스포츠. 이거나 뭐 안 써도 돼. 우리나라는 긴급 출동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거 뭐 굳이 필요가 없죠. 아, 근데 보니까 하이패스나 뭐 이런 게, 네비 이런 게 전혀 없구나. 어? 야, 씨. 이거 대박이다. 뭐야, 이거. 뭐야, 벌레야, 뭐야. 야, 새 차인데, 여기에. 야, 알 깐 거야? 뭐야, 이거. 오, 충격이야, 씨. 어이씨, 무서운데, 갑자기? 살아있는 건가? 보여, 이거? 나가! 어이씨, 깜짝이야. 그 다음에 뒤에 리프트 잠깐 보고. 우와, 차가 왜 이렇게 높아, 이거. 차가 높은 거야, 뭐야. 자, 깨끗하게 적재함. 근데 지금 여기다가 탑차를 올려야 돼서 이 적재함 통째로 다 떼야 된다고 합니다, 지금. 그래서 이거 주문 자체를 파워리프터라고 이거 이렇게 짧은 거, 노말 버전이 아니라 이거 긴 거를 샀는데 이 통짜바리로 이거 다 빼야 돼서 이거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큰일 났네. 와, 이렇게 가벼워. 봐봐, 이거. 가벼워, 가벼워. 편하게. 내릴 땐 오히려 힘을 줘야 되네, 내리는 게. 올라가는 건 쉽게 올라가고, 내릴 땐 진짜 힘을 줘야지 내려가. 오히려 이게, 안전에는 이게 더 도움이 되겠다. 딱 닫게 돼 있지? 그러면, 여기 넣어서, 잠그고, 딱 잠그고, 세차 그렇게 나오기 힘들다더니 나왔네. 어? 요게 없네. 요거. 요거 보조 미러. 요게 있어야지, 여기. 있으면 좋은데. 센서는 여기 창문 앞에 있는 요거. 만지자마자 기름. 와우.